뭐야? 뭐야? Welcome to our disciplinary process. 뭐라? 왜 그래? 아!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을 도전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리셀 컴퍼니라는 게임입니다. 대충 버려진 회사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폐자재들을 수집해서 돈을 버는 게임인데요. 약간 SPC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이름에 컴퍼니 들어간 것 치고 정상적인 회사는 없던 걸 기억하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플레이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최대 4인용 게임이라서 혼자 하긴 어려워서 저랑 마찬가지로 리셀 컴퍼니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플레이해보기로 했습니다. 천시아님하고 아클레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비노기 하프서버에서 최고로 세상에서 가장 깜찍한 알키미스팅으로 키우고 있는 천시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뉴트서버에서 세인트마드를 키우고 있는 마법소녀 가로치고 물리 아클레입니다. 공포게임 좀 하시나요, 천시아님? 저는 공포게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포게임은 잘 놀라진 않는 편인데 이 천시아라는 분 말이죠,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놀라지 않다를 넘어서 리셀 컴퍼니 최고로 어울리는 최적의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뽑는다 이 도망쳐요. 이렇게 하면 와악 한 다음에 가까이 가면은 깜짝이야. 귀여워, 안녕. 귀여워. 귀여워하면 안 돼. 귀여워하면 안 돼. 그만. 천시아 씨.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직원 만족도 1위 직원이 있다면 이분이실 듯. 저는 공포 게임을 사실 못합니다. 못한 이유, 놀라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 갈래.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무서워. 동료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과연 이 팀으로 우리는 돈을 벌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이 게임을 하면 떡상한... 일단은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살 수 있긴 한데 기본 소지금 60달러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구매하는 방식이 상당히 귀찮고 까다로웠습니다. 아니, 우주선도 타고 다니는데 왜 타이핑을 쳐? 키오스크 없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손전등을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런가 봐요. 아, 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근데 구매하고 나니까 뭔 이상한 캐롤 뽕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셋 다 뭔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구매하고 나면은 이렇게 로켓 배송으로 배송해주는 건데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돈도 날리고 아이템도 못 얻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자플리닛에 1점 리뷰 써야겠어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채로 우리는 맨땅의 헤딩으로 돌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봐요. 아, 원래 초행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일단 그냥 가자, 맨땅에 헤딩합시다.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분위기 좋은데? 오, 이거 뭐 그래, 뭔가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저 정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튼 분위기 좋게 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뭐 사소한 일도 있긴 했지만 말이죠. 왜 못 올라? 아니, 팔 두 개 있고 다리 두 개 있는데 왜 못 올라오세요? 이거 큰일 나네, 이 양반 이거. 왜 못 올라와? 나를 먼저 눌러.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아니, 이를 눌렀는데. 설마 이를 누르고 위키. 아. 그래요, 알겠죠? 활기차게 첫 번째 건물 들어갔는데요. 저요. 네, 좋아요,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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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쩔 수 없이 돌아와서 손전등 다시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 먹는데도 성공했는데 시야인데 이제 손전등. 오, 뭐야 뭔데? 없는 게 여러분 살아 계신가요? 아, 저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한테 왔잖아. 아니, 저기, 아니, 앞에 분들은 이미 먹혔냐고. 앞에 분들 어디 갔냐고. 이 개, 알고 보니 소리에 민감한 녀석인데 이걸 대체 피지컬로 피한 천시야. 당신은 대체 어떤...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다다. 아니, 대체 밖에 괴물 소리가 나는데 왜 밖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닫아 문 닫아. 이분은 왜 밖에 동료가 도망을 쳤는데 문을 닫는 걸까요? 이걸 왜 오세요. 와, 이게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 와, 들어오는 거 저 안까지. 아까는 큰일 났다. 엄마, 우리 함선에 이상한 거 있어. 결국 첫 판에 우리는 돈도 못 벌고 사람도 두 명 죽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사망. 가장 게으른 직원. 피해 가장 많은 부상을 입은. 두 번째 판은 돈도 없다 보니 간신히 손전등 하나 있는 걸로 세 명이서 의지하기로 합니다. 가오가 없나? 그러니까 가오가 없나? 돌격! 쫄지 마, 쫄지 마. 아! 이게 뭐야? 아니, 지뢰가 있네. 세 번째 판은 드디어 사람답게 폐자재를 수거하고 돈거리를 가져오기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클랜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천지야 버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동료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내가 이거 부르는 거 없나? 갑자기 연락 두절된 천시아님을 두고 실수로 실수예요. 출발 버튼을 눌러서 천시아님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아! 야! 미안해, 천시아. 미안해. 근데 알고 보니 죽음. 죽었네. 죽었어. 그래도 무려 $115 벌어서 부자 될 생각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거 대박. 어 뭐야? Your performance has been deemed below standard. 뭐야 뭐야 뭐야? Welcome to our disciplinary process. 뭐라? 왜 그래? 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해골에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자 플래닛 1점 주러 갑니다.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구만.